스레드가 우선 5일 만에 1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역대 최고로 빠른 속도고 압도적이라고 해요. 본디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한두 달 내에 정말 사라졌거든요. 그 망했던 서비스들이랑 비슷하게 가겠네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 소셜미디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스레드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벌써 7월 말이니까 나온 지는 좀 돼서 많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시작은 마크 저커버그가 일론 머스크하고 어떤 설전이 있으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저커버그가 트위터 대항마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아예 링 위에 올라와서 나랑 싸우자, 뭐 UFC KJ에 들어가자 뭐 이런 말까지 나와서 역시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앱 하나 만드는데도 대단하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커버그는 사실 뭐 트위터의 대항마, 뭐 일론 머스크한테 시비 걸려고 만들었다기보다 원래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된 정보의 실용성, 이런 효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트위터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레드를 보면은 그 이제 형식은 굉장히 흡사한 거를 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데이터 한번 볼게요. 가장 돋보이는 키워드는 역시 뭐 대항마, 그다음 뭐 1억 이런 게 있어요. 대항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트위터 킬러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의 대항마, 그런 목적에 해당하는 연관어일 테고요. 1억 같은 경우는 스레드가 나오고 이제 뭐 5일 만에 1억 유저를 유입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성취에 해당하는 연관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얼마 만에 1억 유저를 달성했나 정리해 놓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스레드가 우선 5일 만에 1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역대 최고로 빠른 속도고 압도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제였던 챗GPT가 두 달 만에 1억 사용자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잘 아는 틱톡이 9개월 정도 걸렸고, 챗GPT나 스레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상당히 빠른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달성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심리가 깔려 있나 저는 봤더니 연관어에 이런 수익 이런 게 빠지질 않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싸이월드 하던 시절에는 SNS에서 돈이 돼? 이거는 약간 이 접점이 없는 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때만 해도 어떤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뭐 5천만 원에 누가 사갔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걸로, 와 이런 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슬슬 좀 학습이 되기 시작하고, 그 후에 나온 뭐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런 수익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고,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그 사람들 공통점을 보니까 빨리 진입했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학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빨리 가야 아직 알고리즘이 형성되기 전에, 그리고 경쟁자가 비교적 적을 때 더 빠르게 이제 팔로워를 얻을 수가 있고, 내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죠. 보통 스레드 관련해서 요즘은 이런 기조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리세요. 초반에는 뭐 잘 나가던데, 요즘은 좀 주춤하던데, 그 망했던 서비스들이랑 비슷하게 가겠네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사실 처음이 아닌 거죠. 올 초에만 해도 본디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와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어, 와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좀 긴장해야겠는데 라고 봤더니 다들 한두 달 내에 정말 사라졌거든요. 요거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언급량이 나왔을 때 일 단위로 1만 건 이상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 큰 화제였다고, 정말 큰 언급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온 세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일 언급량 최고 피크했을 때 5천 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안 나왔던 수준인 거죠. 본디 같은 경우에는 1만 6천 건 정도가 나왔어요. 언급량은 훨씬 컸죠. 근데 이용자 수는 사실 몇백만 수준으로 이제 그쳤다고. 아 그리고 개인정보 이슈 이런 걸로 이제 금세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화제성은 사실은 스레드보다 본디가 훨씬 많이 언급되었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스레드는 아직 인스타그램이랑 큰 백이 있어서 실력에 비해 많이 유입된
된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채널마다 그다음 소셜미디어마다 정말 성격이 다 달라요. 글을 쓰는 사람 자체도 다르고 글을 쓰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된 분석 결과에서 차이점을 얻어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즐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레드도 결국에 데이터 양만 쌓인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트위터 대항마가 되려면 트위터의 그 커뮤니티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트위터의 문화, 트위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거나 더 나은 것을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스레드를 이용을 하고 스레드가 가치가 이제 생명력이 좀 생기는 건데요. 트위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트위터는 정말 SNS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고유한 문화와 기능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선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한글의 경우 140자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CEO의 결정이 글자 수 제한을 해야만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이제 글자 수 제한을 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안에서 많은 언어가 태어나요. 정말 트위터 발 밈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 밈들이 이런 순서로 이제 흘러가요. 어떤 팬덤 분들이 어떤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어떤 대형 커뮤니티로 이제 흘러가요. 그리고 좀 더 작은 커뮤니티로도 퍼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스타그램까지 가고 인스타그램까지 갔으면 이제 조만간 TV에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밈은 사망이라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트위터가 이런 밈들의 원산지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전 상당 부분 글자 수 제한이라는 그런 기능을 뒀다는 것에서 나왔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만의 언어들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뭐 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시간 트렌드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공개 계정이 실시간 트렌드를 공유를 하면 당장 1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트위터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뭐에 쓰는 기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 먹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트위터 이용자들은 실시간 트렌드에서 그 소식을 좀 이제 남들보다 빠르게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이런 실트에서 제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소식이나 이런 아이돌 팬덤들 소식이 이제 굉장히 좀 잘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레드의 형성된 문화를 잠깐 보면 스레드도 이제 언어들이 있어요. 스레드의 숫자를 따와서 많은 언어들이 생겼는데 우선 스팔 있어요. 스팔 스레드 맞팔 이제 팔로우 해달라는 언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 스레드 친구 그 다음에 스팔로미 스레드 친구 추가하실래요? 이런 뜻으로 이런 고유한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감이 욕하고 비슷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좀 확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소셜미디어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업이고 그분들의 목적은 당연히 이런 자사 홍보나 마케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다만 아직 스레드에는 그 문법이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빠르게 참신하게 선점해 나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스레드에는 이런 문화가 보여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요런 페르소나가 있다면 스레드에서는 나는 이런 회사야 나는 이 회사의 마케터 누구누구야 이런 문법 이런 페르소나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사례로 스픽이라는 영어 스피킹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 직원분이 이제 스레드를 빠르게 가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걸로 소셜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이분이 시작할 때 대표님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시작한 계정. 사실 담당자는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매번 여러분이 좋아해 줬으면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점점 마음에 들어, 점점 좋아져. It's growing on me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재치 있게 회사 성격도 색깔도 담고 그다음 그거 말고도 계속 꾸준히 어떤 재밌는 밈이나 짤 같은 걸로 소통하면서 어제 스레드 스크린 타임을 공유했더니 담당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픽하다 만난 문장으로 대신 답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그런 거리감을 이제 유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이런 기조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스레드에서 이제 이런 것이 문화로 하나씩 자리 잡게 되면은 기업들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성을 좀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 이제 지사님도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그런 젊은이스러운 말투로 소통을 해주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만약에 그 문법을 페이스북에 하셨거나 유튜브에 하셨거나 틱톡에 하셨으면 그 기존에 자리 잡았던 문법이랑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껴서 아 뭐야 뭐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신 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고 이분은 이제 사실은 정치와 밀접도가 적었던 구성원들한테도 굉장히 이거를 통해서 민지도를 얻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스레드를 들어가면 저는 팔로워를 만들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아직은 빠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스레드에 들어가셔서 스팔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거기 나오는 계정들을 전부 팔로우를 하고 첫 게시물들의 좋아요를 누르면 마팔로우를 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로우를 많이 쌓아서 꼭 부와 명예를 얻길 바라겠습니다.